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계급면 마을에 도로 접근성 좋은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으로 세련되고 멋스러운 주택인 만큼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 귀한 상수도, 오수 직관, 그리고 덤으로 강조망까지 나오는 장점이 매우 많은 5억대 철권 주택입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간략한 기본 정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 양평군 계급면, 대지면적은 157평, 건축면적은 43평,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난방은 LPG, 준공은 2022년 12월 15일, 주차공간은 2대 가능하시고요. 2층 구조로 욕실 2개입니다. 오수갈로, 상수도, 그리고 강조망이 나오는 서양의 주택입니다. 도로 상황 보여드릴게요. 6m 포장도로로 주택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차 2대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택 주변으로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현재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주택들이고요. 주택 앞으로 보강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주택 옆쪽으로 주차 충분히 주대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주차 공간인데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조금 주택이 지금 마무리가 조금씩은 덜 되어 있는데 다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주택 외관의 모습인데 화면으로는 잘 담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은 심플하면서도 되게 멋스럽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교통입지로는 원덕역 전철 차량 14분, 대신 IC 차량 12분, 남한간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차량 8분, 입포부 당란리선, 계급면 편의시설 차량 3분 입지 좋은 조건입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이렇게 멋스럽게 돌로 해주셨어요. 주택 앞으로 잔디 마당이 되어 있고요. 토지 경계선으로 그 펜스는 설치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텃밭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조그만하게 만드셔도 돼요. 주택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나무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돌도 이렇게 와일드 벽돌로 해서 굉장히 멋스럽고 위에 보시면 색깔을 틀리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택 전실 공간이고요. 굉장히 넓게 해주셨습니다. 신발장 붙박이로 되어 있고 밑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멋스럽게 픽스 창도 해주셨고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해주셨네요. 주택 앞의 모습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앞으로 남한강이 보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화이트톤의 주방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창을 내주셔서 밖에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타일도 이렇게 세련되게 육각형 모양의 타일로 해주셨어요. 요런 픽스창 같은 경우에도 밖에 풍경이 다 보이는데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주택 그 주방의 옆으로 다용 거실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거실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조명도 세련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사이사이 환기창도 많이 해주셨어요.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콘이라서 단열도 신경 써서 잘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1층 욕실의 모습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호텔 같은 분위기의 욕실입니다. 1층에 방 하나 모습이고요. 이렇게 창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붙박이장도 다 시공될 예정이라고 하세요. 여기 방에서도 남한강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남한강 뿐만 아니라 이 산세 전경도 너무 멋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하셔서 깔끔한 세련되고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복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2층에도 사이사이 창을 환기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셨고요. 자, 여기가 메인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명과 창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멋스럽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피스창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들이 너무 이뻐요. 조명도 이쁜 걸로 해주셨고요. 자, 어디에서나 뭐 양사면에서 다 밖에 풍경을 멋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층의 욕실 모습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살짝 미세하게 그레이 톤으로 해주셨어요. 이런 조명들 또한 하나하나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그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썬룸으로 만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도 폴딩 도어나 이런 썬룸으로 하셔서 여기에 벤치를 두시고 차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방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고 여기도 피스창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이 여기가 굉장히 멋있네요. 조명도 쫙 들어가 있어서 밖에 보시면은 남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세련되게 잘 신경 쓰셔가지고 지어주신 주택 같아요.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해주셨고요.
신축 컨디션으로 5억대 철권 신축 주택 금매물,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전원생활 하시기 좋은 주택입니다. 본 주택이 더 궁금하시거나 답사 원하시는 분은 위 상담 매물번호를 기억하시고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